요거는 투표용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땐 이렇게 비밀 투표합니다. 자, 고개 숙이세요. 비밀 투표. 소풍 간다. 민속촌으로 갈까? 롯데월드로 갈까? 그래서 의견이 나왔어요. 그럼 비밀 투표. 저는 항상 비밀 투표를 했어요. 투표용지 없이 할 때. 자, 롯데월드 1번, 민속촌 2번. 준비하시고 회장 부회장 일어나세요. 쏘세요. 그럼 비밀. 근데 이게 아주 사소하지만 아이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습니다. 왜? 자기들이 결정했거든. 담임이 결정하지 않고. 그런 좀. 세 번째는.